예. 오늘 SBS 2024년도 8월 4일자 기사인데요. 애플 팔아 377조 현금 마련 버핏. 미 경기 침체 대비에서 버크셔 보유 애플 주식 올 들어 절반 매각. 현금 보유만 377조 원. 이제 낌새를 좀 알아채고 행동을 한 거죠. 투자의 구루, 스승으로 불리는 워런 버핏 93세네요.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 이하 버크셔가 보유하고 있던 애플 주식 지분이 올 들어 절반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플 주식 대량 매도 영향으로 버크셔가 보유한 현금 보유액은 무려 2,769억 달러, 우리 돈으로 377조로 늘었다. 주식을 현금으로 바꾸는 거죠. 버크셔는 3일 현지 시간 공개한 2분기 실적 발표에서 6월 말 기준 애플 주식 842억 달러, 약 115조 원의 상당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버크셔가 작년 말 기준으로 보유했던 애플 지분이 1,743억 달러, 약 237조 원 상당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6개월 새 보유 지분 가치를 절반 수준으로 줄인 것입니다. 버크셔는 앞서 지난 1분기 공시 때도 애플 지분 약 1억 1,500만 주를 매각한 사실을 공개한 바 있는데, 대량 매도로 1분기 말 애플 지분 가치는 1,354억 달러, 약 184조 원으로 줄었습니다. 버핏 버크셔 회장은 지난 5월 주주총회에서 1분기에 이루어진 애플 주식 매각에 대해서 세금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향후 자본 이득 세율이 인상될 경우 올해 애플 지분을 매각하는 게 버크셔 주주들에게 장기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버크셔가 2분기 들어서면서도 대량 주식 매도를 통해 애플 지분 가치 보유분을 절반으로 대폭 축소하면서 버핏 회장의 앞선 해명도 설득력을 잃게 됐습니다. 가치 투자자로 유명한 버핏은 주가가 미래 성장성에 의해 주로 좌우되는 기술주 투자에 소극적이었지만, 예외적으로 애플에는 2016년부터 막대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애플 주가는 2016년 이후 거의 10배 수준으로 올랐고, 애플 지분 가치는 작년 말 기준으로 버크셔가 보유한 주식 투자 포트폴리오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애플 지분을 대량 매각한 뒤 마땅한 신규 투자처를 찾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버크셔는 최근 들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분도 약 38억 달러치 처분하기도 했습니다. 주식을 자꾸 처분해서 현금으로 갖고 있네요. 주식이 이제 종족주가 되죠. 옛날에 뭐 공화 이 1828년도인가 그 주식이 1928년도 예, 그 세계적인 공황이 일어났을 때 버크시는 최근 들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분도 그랬고, 대부분의 최대 현금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고, 앞서 미 노동부는 전날 7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1만 4천 명 늘고 실업률이 4.3%로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평균 수준을 크게 밑돈 고용 증가세와 예상 밖 실업률 상승으로 미국 경기에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빠른 속도로 식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됐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오늘 뉴스에 미국에 9월에 금리 인하가 있다고 발표했고, 일본은 엔화를 올린다고 보도했습니다. 버핏은 애플을 팔아 현금을 377조 마련한 것이 미국 경기 침체를 대비한 것이라니, 주식보다 결국 현금이 낫다는 뜻이죠. 여기서는 세계가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지구촌의 경제가 우크라이나 러 전쟁이나 저기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그리고 중동의 불안감도 경제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언덕 위의 집보다는 지하 땅속의 방공가 안전하고, 눈에 띄는 집보다 눈에 띄지 않는 집이 폭격당하는 데덜 피해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경제 위치가 모든 것그 높은 데 있는 것이 제일 먼저 폭격당하죠.
그래서 높은 아파트라든지 높은 빌딩, 큰 대단지가 폭격의 대상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집을 지면 언덕 위에 높은 집보다는 아래로 지하에 방공호가 안전한 주거가 되겠죠. 오늘 SBS 비즈 애플파라 300, 2024년 8월 4일자 기사로 애플파라 377조 현금 마련 버핏 미 경기 침체 대비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